안녕하세요. 스마트한 농부 김정석 소장입니다. 제가 지금 나와 있는 곳은 충북 아산에 있는 관주 시스템을 전문적으로 개발하는 성지관수산업에 나와 있는데요. 이곳의 대표님을 만나 뵙고 관수 시스템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지금 뭐 그 노지도 그렇고 하우스에 상당히 많은 이제 이 회사 제품이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 특허 제품들도 나와 있어서 그 제품 그리고 기존에 쓰고 있던 제품들을 좀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시면 시청자분들한테 좀 많은 도움이 될 것 같거든요. 네, 저희가 일반적으로 전 세계적으로 호수라 하면은 점적 호수하고 물을 이렇게 분수같이 뿌려주는 스프레이 호수가 두 가지로 양분되어 있는데 저희가 이번에 개발한 것은 호수 하나 가지고 점적 기능도 되고 분수 기능도 되는 이런 호수를 개발을 했습니다. 그래서 작년, 재작년 한 2년 동안을 실험을 했더니 반응이 아주 좋습니다. 이제 어떤 결과물이 나오는 시점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 시스템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볼 수가 있을까요? 예, 저희 실험장 하우스에서 직접 물 나오는 걸 보면서 설명을 드리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해도 빠르고요. 그쪽으로 이동을 해보겠습니다. 네. 예, 분수호수나 점적호수, 전 세계가 점적호수는 점적호수 해가지고 한 가지 기능이 나오고 분수호수는 분수호수 해가지고 한 가지 기능인데 저희가 이번에 개발한 건 하나의 호수로 점적 똑똑똑똑 떨어지는 기능도 되고 스프레이 형태로 나오는 분소호수 기능도 되는 게 그게 이제 개발이 됐고 이번에 이제 그 호수하고 일반적으로 지금 쓰는 호수를 제가 실제 보여드리면서 설명을 드릴게요. 네. 그래서 일반적으로 쓰는 호수도 저설호수, 땅에 깔아서 쓰는 저설호수가 있고 매달아서 쓰는 고설호수가 있고 그렇게 구분이 되고 경사지에서는 점적호수나 미스트호수 저희가 개발해 된 호수만 사용할 수 있고 일반 분수호수는 고저체에 따른 물량 차이 때문에 사용을 못한다. 그래서 지형에 따라서는 점적호수하고 이 미스트호수 두 가지만 사용할 수가 있는데 그런 거를 이제 하나하나 다 보여드릴게요. 그리고 호수가 물을 틀어서 3m 나가는 게 있고 6m 나가는 게 있고 12m 나가는 게 있고 우리가 그 12m 나가는 것 같은 경우는 동남아나 그 남아메 아메리카 쪽으로 중남미 쪽으로 수출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부는 러시아나 루마니아 쪽에도 많이 나가고 있고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게 가운 호수를 깔아 기존에 쓰는 호수인데 우리가 수출을 많이 하는 호수입니다. 가운데 깔아서 물을 6m 호수 하나 깔아서 이 하우스 전체를 커버하는 거죠. 물 나오는 모습을 자세히 보시면 여기서 찍으면 잘 보일 거예요. 네, 호수를 하나 깔아서 하우스 6m짜리 하우스 전체를 물을 주는 거죠. 아, 보통 그 아주 편리하죠. 보통 한 동이 150평이나 200평 정도 되면 200평 정도 되죠. 200평에 이 메다수를 몇 메다를 설치를 하는 거예요? 200평이면 6m 나오는 호수 같으면은 100m 한 줄 설치해 가지고 지금 물이 전체적으로 고루 가게. 저희 성지 호수의 특징은 물이 고루 가고 새로 개발된 호수의 특징은 물을 주는 개념만이 있는 게 아니고 기존에는 물을 주는 개념만 있었는데 이번에 새로 개발된 호수는 호수 자체가 호수의 온도 조절, 습도 조절, 그 소독용 해서 기존에 물 준다는 개념을 벗어나 가지고 전체적인 멀티 개념으로 개발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 전혀 없던 거죠, 그런 건. 그러면 차츰 또 보여드릴게요. 이런 호수가 있고 저희가 개발한 것 중에 이제 딸기 전용 호수. 딸기 호수 같은 경우는 처음에 정식을 하고는 분수 형태를 이렇게 줘서 모종을 쭉 심어놓은 게 모종이 살려야 돼요. 활착이 잘 되게. 그 다음에 모종이 활착이 된 다음에는 호수를 점적 형태로 물을 줘야 된다고요.
멀칭을 하고 분수 기능 없고 점적 형태로 방울방울 떨어지게 방울방울 떨어지는 형태로 물을 주게 돼 있다고. 이거를 100m를 깔면 100m가 똑같이 이렇게 물이 나와요. 그리고 물이 요 날개를 타고 물이 쭉 흐르는 걸 방지하기 위해서 호수에 이렇게 웨이브를 줘가지고 물이 항상 그 자리에서 흘러내리게 고를 타고 흐르지 않게 개발이 된 거죠. 그러면 기존에 있던 이제 점조호수하고의 차이점이 명확하게 어떤 거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게? 네, 딸기 호수 같은 경우는 딸기 재배를 할 경우에 딸기를 정식을 하고 점적호수는 이렇게 점적으로만 나오니까 잎사귀에 물이 안 젖어요. 그래가지고 천정에다 스프링클러를 또 이중으로 설치해서 모종에 물을 주고 그랬는데 이 호수는 그냥 처음에 모종했을 때는 분소호수 형태로 이렇게 물을 주니까 스프링클러가 따로 필요가 없죠. 그랬다가 모종이 활착이 되고 멀칭을 한 다음에는 점적 형태로 약하게 주는 거죠. 이건 그러면 딸기 전용 점적? 예, 미스트 호수 중에 딸기 전용 호수가 있고 이제 또 옆에 거를 제가 설명을 드리면은 일반적으로 분소호수는 구멍을 뚫어서 쭉 뻗치는 건데 구멍에서 물이 360도가 회전이 되면서 나가죠. 360도가 회전이 되면서 입자가 곱게 나가고 인삼 두두 개만 딱 번지게 호수 자체가 스프링클러 형태로 물이 나갑니다. 그래서 밀집된 작물 속에서 물이 아주 고루 가죠. 이런 호수는 처음 보실 거예요. 네, 그러네요. 비교하기 위해서 기존의 호수를 제가 보여드리면은 잠깐만 옆에 걸 보여드려요. 기존의 호수 같은 경우는 기존의 분소호수는 이렇게 구멍을 뚫어가지고 물이 안 가는 부위가 많이 발생이 된다고요. 쪽 일직선으로 뻗치기 때문에. 일반적인 호수는 물이 안 가는 부위가 발생이 되는데 미스트 호수는 회전이 되면서 물이 분사가 돼가지고 안 가는 부위가 전혀 없죠. 예. 지금 일반 호수는 이렇게 기존의 방식이기 때문에 물이 안 가는 데가 생길 수 있는 네. 거고 그러면 잠깐 잠궈 보겠습니다. 그리고 뒤에 이제 미스트 호수. 예. 미스트 호수는 물이 사방으로 회전을 하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작물이 있을 때 작물이 기존의 호수는 물이 막히면 뒤에가 안 갔는데 이 미스트 호수는 이게 막혀도 옆에 물이 또 이쪽으로 오기 때문에 작물 뒤쪽에도 물이 고루 갑니다. 그렇죠. 그리고 차이가 있네요. 네. 천지 차이고 개념상에서 완전히 전혀 없는 개념의 호수가 개발이 된 거죠. 그래서 이 호수는 물을 주는 개념도 있고 또 옆에 걸 제가 보여드리면은 지금까지 보여준 거는 물을 주기 위한 호수였고 네. 제가 다시 아까 설명드린 것 중에 물 주는 개념 이상의 호수가 됐다는 거는 이제 습도 조절용 그걸 한번 제가 보여드릴게요. 잠시만 2km 정도로 올려요. 좀 더 압을 올려보시면 이거는 완전히 안개가 돼가지고 그냥 노즐이 달린 것도 아니고 호수 안에 어떤 노즐을 설치하거나 장치가 없는데도 호수 속에 물만 주면 이렇게 안개가 돼서 나와가지고 하우스 안에 습도 조정 이런 용도로 사용되는 거죠. 그러니까 호수가 다양하게 기존에 물 준다는 개념을 이제 완전히 벗어나가지고 온도 조절, 소독 그런 용도로 습도 조절 개념이 완전히 바뀌는 거죠. 이제 하우스 전체가 습도를 조정을 할 수 있고 물도 줄 수가 있고
지금 나오는 게 여기 지금 나오는 게 이거 그 다음에 벽에 붙어 있는 게 지금 나오고 있는 거고 칡설 옆면에 설치해 가지고 옆면 하나 옆면이 지금 저기 두 개가 있는데 두 개 다 이제 보여드리기 하나만 쓰면 되는데 보여드리기 위해서 틀은 거고 이제 하는 것 중에 위에서 설치해 가지고 양쪽으로 나오는 게 또 있어요. 여기를 보시면 이제 양쪽으로 물이 분사가 되는 거죠. 아. 기존에는 이렇게 안개로 뿌리려 하려면 호수에 노즐을 하나하나 다 설치를 해야 됐는데 그럴 필요가 없이 그냥 호수만 구입해 가지고 느려만 주면은 안개 장치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일반 시중에서 노즐 장치를 하는 것보다 훨씬 저렴하고 설치하고 편안하고 이런 호수는 이제 처음 개발이 된 거죠. 전 세계에서 지금 국내에만 유통되는 게 아니고 전 세계적으로 좀 이게 작년 같은 경우 이제 돼지 중국의 돼지를 많이 사육했는데 중국 아랫지방은 여름에 엄청 더워요. 더워가지고 그 더위에 돼지들이 많이 폐사가 되는데 이 호수를 갖다가 축사에 설치해가지고 냉각을 시켜줘가지고 효과가 좋다고 작년 중반기쯤에 중국에 수출을 많이 한번 해봤어요. 신제품을. 그리고 남미 쪽에서도 축사용으로 한다고 또 샘플이 많이 나가 있고 그럼 올해쯤에 이제 2020년도에는 그 결과물들이 나오면은 그동안 고생한 게 이제 하나씩 결과물이 나올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게 지금 보여주신 뭐 미스트 제품들, 호수 제품들이 일반 농민분들은 잘 아실 거예요. 보시면 아 나는 이렇게 적용했으면 좋겠다. 적용하면 좋을 것 같다. 근데 도시 텃밭 하시는 분들은 이제 작은 비닐하우스라든가 그래도 한동 정도 갖고 계신 분들이 대표님께서 어떤 호수를 좀 쓰면 좋을 것 같다. 추천해 주실 만한 호수가 어떤? 도시용은 저희가 이제 대량이 생산인데 도시재배용은 소량이다. 그래서 포장, 이 호수 제품 자체도 포장을 소형화 시켜가지고 도시농가에서 10m만 필요한데 100m, 200m짜리를 구입 안 해도 되게. 그건 낭비니까는. 그런 것도 저희가 계획을 잡고 있고 도시농가용, 원예용, 가정 원예용 제품으로 소형화 포장도 저희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곧 내년쯤에 이제 출시할까 하고 준비 중입니다. 그러면 어쨌든 공동으로 지금 같은 경우에는 공동으로 구매해서 본인들이 나눠 쓸 수도 있잖아요. 예, 예. 그 제품 중에 추천해 줄 만한 제품이 어떤? 도시 농업에서요. 네. 도시 여러 가지 몇 가지 호수 미스트 호수를 보여주셨잖아요. 예, 예. 그 중에서 딸기 전용 호수 말고 예. 일반. 네, 일반 분소 호수 같은 경우는 저설이라고. 땅에 깔아서 물이 6m도 나가고 12m도 나가는 거. 텃밭에 호수 하나 깔아가지고 텃밭 전체를 물을 줄 수 있는 그런 호수가 있으니까는 그게 저설로 호수 12m 나가는 호수. 이런 거는 가정 원예용으로 호수 하나만 깔아가지고 그냥 텃밭을 전체 물을 줄 수가 있어요. 그리고 정원 같은 경우에 물을 준다 할 때는 이런 포구용으로 왔다 여름에 설치하면 그 가정수에 물도 주고 정원 전체가 시원해지고 아마 도시 이렇게 걸어가시다가 공원 쪽에 안개같이 날릴 때 냉각 효과 때문에 더운 날 뿌려주는 걸 보셨을 거예요. 이걸 가정 정원에다 이걸 갖다 돈도 많이 안 들어가고 경비도 하나 갖다 이렇게 돌려서 설치해줬다 그럼 내 집 정원 전체가 시원해지고 물도 주고 두 가지 기능을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그게 이 제품인가요? 예, 가정 원예용으로 쓸 수 있는 거는 일반 농가에서도 쓸 수 있고 네. 가정 원예에서 예를 들어서 고추나 상추를 재배한다 상추밭 두둑이 있으면 가운데 이거 하나만 깔아가지고 물이 아주 곱게 상추밭에는 물 입자가 고우면은 흙이 튀어가지고 잎사귀에 흙이 묻는데 이렇게 곱게 물을 뿌리면 잎사귀에 흙이 튀질 않고 물방울에 의해서 그 작물이 아주 깨끗하게 유지가 할 수가 있는 거죠. 작물 재배 두둑 위에 가운데 하나만 깔아주면 되는 거죠. 고랑에는 사람이 다녀야 되니까는
그 두둑 위에 하나만 깔아가지고 그 두둑이 1m다 하면은 1m의 물을 전체를 주는 거죠. 두둑 하나에 하나를 이제 설치해서 예. 뭐 관주할 때에는 점조, 그러니까 물이 떨어지게끔 해서 쓰면 되고 예, 분사 방식은 연면시비 개념이라고 예. 보면 되겠네요. 예, 다 그리고 여기 이제 영양제라든가 그런 거를 같이 물에 섞어서 같이 줘도 맥히지가 않고 또 이거는 UV제 처리, 햇빛에 산화가 되지 말라고 UV제 처리가 돼 있고 호수가 두툼하게 만들어져 있어가지고 한 번 구입하면은 몇 년을 재사용할 수 있는 대부분의 농업용 호수가 일회용으로 한 번 쓰고 버리는 건데 가정원형으로는 그럼 너무 아깝잖아요. 그래서 올해 쓰고 내년에 또 쓰고 몇 년을 갖춰서 쓸 수 있게 제작이 돼 있는 거죠. 보통 농가에서 호수를 한번 설치하고 아까 일회용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예, 예. 이게 수명이 한 어느 정도? 수명이 대부분이 호수에 따라 다르지만 대부분 봄에 설치해서 가을에 수확이 끝나면은 호수도 같이 걷어가지고 폐기시키는 1년 사용하고 마는 건데 우리 이 미스트 호수는 4년 내지 5년을 사용할 수 있게 저희가 설계가 돼 있는 거죠. 그러면 가격 면에서 예, 똑같은 메다수를 샀을 때 일반 호수하고 이 미스트 호수하고 가격이 한 어느 정도? 가격은 일반적으로 일반 호수에 비해서 두 배 정도 차이가 나는데 일반 호수는 절반 가격이다 해더라도 두 줄을 설치하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이건 하나만 설치해도 물이 고루 가니까는 거의 비슷하다고 보면 되죠. 그러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쓰고 버리고 또 재구매를 했을 때 이 그 비용을 4년 정도 기준으로 잡아서 비교를 하신 건가요? 아니면 아니 그냥 1년만 비교했을 때 그럼 다음에는 이걸 또 사용하니까는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경비가 훨씬 더 싸게 맥히는 거예요. 그렇게 보면은 뭐 비싸다고 볼 수도 없네. 비싼 게 아니죠. 야, 전체적으로 보면 뭐. 회사에서 직접 예. 설치 판매만 하시는 건가요? 직접 설치도 해주시는? 저희가 주로 판매 위주로 하는데 정 그 설치를 못 하시는 분도 있다고요. 예. 그런 분은 이제 저희가 설치 팀이 따로 있어가지고 그때 그냥 소정의 인건비를 받고 가서 설치까지 다 해드리고. 그러니까 아주 전국적으로 다 가능하게. 예. 지금 보여주신 게 이제 일반 하우스 노지에서 예. 쓸 수 있는 미스트 호수하고. 예. 그 다음에 딸기 전용 호수. 예. 고설로 이제 썼을 때, 뭐 수분 관리나, 예. 아니 습도 관리? 예. 예. 이런 것들 전체적으로 할 수 있는 호수를 보여주셨는데, 예. 이거 말고도 또 저기 제품들이 있다고 들었거든요. 수막용이라고 해가지고 이 하우스가 있을 때, 네. 겨울에 이 안에 보온을 기름으로 하려면 돈이 너무 들어가니까는 지하수를 저 하우스 이중막 사이에 뿌려가지고 하우스 전체를 온도를 보온해 주는 게 있어요. 그 기존의 수막 호수가 있는데 그게 보온 효과가 효율로 따져서 한 70% 효율이 나온다 그러면 저희는 그거보다 30% 이상 더 100% 효율이 나오는 그 수막으로 인한 보온 효과가 훨씬 더 증가돼. 그래서 에너지 절감 효과가 있는 거죠.